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적 31장 기별의 유의함.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서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로 3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0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공부했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고린도 후서지요. 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서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전에 바울이 유럽에서 일했던 장소를 다시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한동안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 복음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좀 오래 머물러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을 줄까 봐, 상처를 입힐까 봐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그 디도를 빨리 만나서 그 편지를 받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 결과를 알고 싶어서 어쨌든 바울은 지금 디도를 만나고 싶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고 기록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후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적 324페이지 보니까 디도가 고린도에서 일어난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로 가지고 왔어요.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서 주변에도 복음의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교회로서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7장 8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낸 것을 상당히 근심했지만 이제는 근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인해서 회개함에 이른 그 까닭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오기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가를 읽어드릴게요. 얼마 동안 바울은 교회에 대한 영혼의 부담, 곧 너무나 무거워 그가 거의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고 있었다. 거짓 교사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그의 감화를 없이하고 복음의 진리 대신에 자신들의 교리를 강권하고자 노력하였다. 바울을 둘러쌌던 난국과 실망은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자, 여기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심기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만하지요. 아, 정말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뻔했다고 하는 그 아픔은 일단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 상황을 들었을 때 바울이 그동안에 가서 전한 복음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잘못 가르치면서 이걸 다 소멸시켜버리고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그것, 그리고 이 상태에 바울이 강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그 결과로 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불화와 반대가 일어날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잠을 못 자고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죽음에 이를 만한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왔으면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했는데 뭐 이제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방치해두는 마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한 그 영혼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든지, 아, 그리고 그곳에 이 교회가 서서 주변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그 복음 사명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간절하고 컸든지. 그런데 이 근심이 이제는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바로 서두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쓸 때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지만
그 글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회개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강한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썼지만 자기가 쓴 편지가 잘못됨으로 영혼을 다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인간 복음 전도자가 겪는 고뇌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한 기쁨이 왔던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단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알고 얼마나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방대함을 깨달으면서 누가 과연 사단이 방해하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애가 그의 전하는 말과 일치했을 때 이 일이 하나님께 간합될 뿐 아니라 영혼들에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보고 바울이 추천사도 안 받은 거짓 사도로서 자화자찬을 많이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너무 대풀이해서 선전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고 말을 해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정직하게 일을 했으면 이런 자신감 있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라 바울은 전적으로 자신이 주님 안에 없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바울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해보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루셔요. 그 결과가 있어요. 그 감화력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증거로 해서 또 주님의 일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그것이 어찌 내 자랑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주님을 높이는 자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주님을 자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로 6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 이 말을 하지요. 이것이 다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신 분이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한 일꾼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와 영감을 받아서 일하고 말하고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일하는 일꾼의 모든 일은 자기 일이 아니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일이나 신앙이나 전하는 것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가가 사도 바울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난했지요? 저는 추천서도 받지 않은 거짓 사도라고 비난했지요. 여러분, 바울을 추천한 분이 누굽니까? 바울을 추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증거가 뭡니까? 바울 안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자격증이나 추천서를 가지지 않고 일을 할 때에 오늘날에도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가 뭐 어사라고, 의료성교 강의를 하고, 지가 뭐 목사라고, 세천사기별을 전하고, 이런 비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신학을 나와야 하고 의학을 공부를 해야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의료, 선교를 하면서 아, 그 사람은 의학 공부도 안 했어. 그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한 목사도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을 불러다가 건강기별을 듣고 뭐 집회를 하고 뭐 저 사람에게 뭐 복음을 듣겠다고. 사실 저는 추천서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칭 의료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바울도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추천서를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주는 추천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편지로서 읽혀지는 산 증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제도에서 주는 추천서가 필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진리를 통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직에 부르셨다는 목사가 지닐 수 있는 최대의 증거이다. 그가 사도라는 증거는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새로워진 생애가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형성되어 계신다. 목사는 그의 봉사에 대한 이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크게 힘을 얻는다. 사도행적 328.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힘 생기지 않습니까? 세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 기별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건강기별과 의료성교를 복음과 연합해서 이 복음사업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전파되었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셋째 천사 기별이 왔지만 이 시대에는 첫째와 둘째를 포함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해야 되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회복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건강개혁이 일어나고 건강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고 병들어가는 세상에 그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별로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 가질 하나님이 써주신 추천서는 어디에다 써주는 것입니까? 복음을 가진 자의 신비에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서 그들이 자기의 삶과 말과 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바울의 사명과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세천사들의 사명이 다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고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새 언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이고요. 그래서 그 율법의 속성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에 바로 새 언약의 율법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고 오늘 바울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하는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일치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편지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있는 편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한 자들의 신앙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사도행적은 우리로 하여금 재림 준비를 하게 할 뿐 아니라 재림 기별을 전하는 일꾼으로 준비시켜주는 복음이에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로운 진리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지요. 예, 우리 인간은 다 질그릇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아무도 내놓으라고 내가 복음을 전할 자질이 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크기와 넓이와 아름다움과 가치를
진정으로 안다면 그 복음을 담고 있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가 받은 이 보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소중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의 복음을 가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그릇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를 담아서 전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다음 말씀도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사도행적 330.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그냥 순간에 전파해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담은 그릇인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늘의 기별을 전하겠다는 것이지요. 자, 왜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보여주고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편지로서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라 허물이 많고 잘못하면 부스러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도구를 불러서 보배로운 진리를 담아 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보배로운 진리를 담아 전달하는 그릇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진짜 이 보배로운 진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전할 때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더러운 찌그러진 개밥그릇보다 더 더러운 사람인데 이 소중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 이걸 저는 너무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을 들어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겠다는데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다닐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죽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진정한 간증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글을 써서 보낼 때에 그가 그곳에 전하고 온 그 보배로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도록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을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큰 사랑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새겨지도록 편지를 다 썼어요. 바울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핍박과 고통을 당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을 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이 증거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바울이 일하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증거한 주님을 증거하는 종으로서 이 시대에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준비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